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스마트 주식 해결사 이데일리 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네, 무슨 거예요? 네. 와, 팀장님, 저 오늘 1년 달력을 보는데 네. 하, 정말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왜요? 이제는 추석까지 쉬는 날이 없습니다. 추석까지가 아니라 이제 추석 이후에도 12월 네? 말까지 없어요. 12월 말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내내 그러면은 추석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에 또 충격을 더 얹어주셨네요. 네. 어, 사실 제가 주식을 했을 때 수익이 가득하면 평일이 그렇게 즐겁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또 다음날 손실 낼 생각하면은 다음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날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휴일이 없기 때문에 주식장이 많이 열린다라는 것이 수익이 잘 났을 때 기쁨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손실이 되니까 결국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전략을 잘 짜셔야겠죠. 그걸 또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네, 오늘도 오현진 팀장님의 든든한 이야기와 함께 저희 종목상담 119의 문을 한번 열어봤는데요. 여러분들께 행복한 평일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상담 도와드리고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는 종목상담 119 1부는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럼 저희가 다양한 상담 방법이 있잖아요.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참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고지되고 있는 이제 전화, 그다음에 뭐 샵 3772, 네, 문자 이렇게 궁금하신 종목들 보내주시면은 제가 명쾌하게 주말을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상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종목 전화와 문자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 상담 번호는요 아래에 나가고 있죠.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 상담을 말씀드린 것처럼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네. 바로 유튜브. 네,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면요. 오현진 팀장님께서 상담 도와드리고요. 제가 동일하게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정말 올해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날이 많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행복한 평일 그리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기 위해서는 공부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최근에 주식 공부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죠. 제 8강짜리 기초 강의 영상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샵 3772로 공부하고 싶어요, 교육 영상 원해요, 이렇게 공부에 대한 열망을 문자로 표현해 주신 분 세 분을 네, 방송 끝날 때 추첨을 해서 동영상 팍팍 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샵 3772로 교육 영상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이렇게 오늘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 다양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를 놓치지 마시고 모두 참여하셔서 푸짐하게 이 한 시간을 행복하게 이 한 시간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종목상담 119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종목상담 119 출발! 네, 이번 주 시장을 보면서 시장이 약간 변곡점에 들어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거의 한 4주에서 6주 그 정도 동안 시장의 보수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방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코스피는 사실 잘 버텼습니다만 코스닥이 꽤 많이 꺾이는 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오늘 같은 경우 또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을 이제 하방으로 본다라는 개념보다는 약간 중립적으로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뷰를 약간 조정하도록 할 테니까요. 네, 그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마감을 보면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결국은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았던 업종군들이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죠. 아주 대표적으로 뭐 항공주, 여행주 이런 쪽이 코로나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업종이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백신이 처방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났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들이 이번 주 내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민감주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포트 전략을 짜시는 것이 좋겠다. 다만 단기에 급등한 종목을 무리해서 따라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지수 그리고 종목이 어쨌든 밸류에이션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급등한 종목은 조정을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로 사셔도 매수 기회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빨리빨리 급하게 사야 된다고 이제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경기 민감주에 대한 투자 진행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좀 체크해 볼 부분이 외국인 수급인데요. 물론 이번 주에 뭐 외국인 수급이 아주 좋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앞으로 외국인 수급이 좋아질 여건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실적 좋다는 것은 이제 다들 아실 것 같고요. 환율 중요하죠. 네,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하향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체크를 해드렸지만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매수를 할 때는 어떤 종목이 좋을까 그것도 생각해요. 하지만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까? 그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이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매수하고 매도한 다음에 다시 달러로 바꿔서 자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원화가 강세를 보이게 됐을 경우에는 주가 상승 차익, 그다음에 환 차익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의 기본 전략이에요. 근데 지금 원화가 완만하게 강세로 가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죠? 네,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사서 주식 수익 플러스 환차익까지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외국인 수급이 이번 주보다는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하단을 좀 튼튼하게 받쳐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다음 주는 외국인의 수급 개선 예상합니다. 그러면 연이어서 뭘 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이 어떤 종목이나 어떤 섹터를 사는지, 그죠? 네, 이 부분을 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이 의미가 있어요. 네, 오늘 반등에 성공했는데 20일 이평선 안착에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하락 추세도 이제 돌려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다음 주 코스닥 시장이 추가 반등을 좀 나타낼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더 많이 빠졌죠. 그래서 반대급부로 저가 매수도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강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중소형주 내에서 종목을 찾으려는 시도들 또 꾸준히 하셔야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시황은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특징 섹터를 볼 건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거의 다루지 않은 섹터가 의류주라서 오늘은 의류주를 한번 말씀드려볼 건데 최근에 의류주의 흐름이 좋아요. 그래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가 꾸준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원래 의류주는 성수기가 겨울입니다. 겨울. 왜냐하면 겨울 옷이 더 두껍고 비싸잖아요. 상대적으로 여름 옷은 얇고 저렴합니다. 근데 이제 여름철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류주들이 좋아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수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류 같은 것도 집 밖을 별로 안 나가게 되면은 살 일이 없고 입을 일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백신 처방이 지속되면서 밖으로 나가는 수요들 많아진다라는 거죠. 기저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류업체의 수익성을 개선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종목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한섬입니다. 오프라인 의류 판매량이 꾸준하게 회복되는 모습들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비싼 이제 컨템포러리 브랜드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 오프라인 판매 회복에 따라서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의류 수출 계약 물량도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류주도 이제 더 이상 내수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출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K패션에 대한 인기도 예전보다는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류주의 성장성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조정 이후에 오늘 반등을 시도했다가 약간 눌렸어요. 아직은 20일 이평선 밑인데 20일 이평선을 돌려서는 시기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의 도달을 시도할 것으로 봅니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의류주들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받아나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FNF입니다. 역시 의류주 했을 때 다 바로 떠오를 수 있는 종목이죠. 주요 유명 브랜드 중심으로 좀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요. 분할 이후에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오늘도 2.4% 정도 강세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급등 이후에도 급등한 저가를
깨지 않고 버텨주고 있죠. 보통 이럴 때는 전고점을 뚫고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46만 원 선을 한 번 정도 노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한섬이라든지 FNF를 포함해서 의류주들 소비해보겠다는 수혜를 계속해서 받아나갈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황과 이제 섹터 종목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시간 이후에 또 저를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요. 네, 사진 찍는 게 아닙니다.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오현진. 제 이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답장 받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제가 평일 장중에 뭐 교육 관련된, 시황 관련된, 종목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공부하시고 수익 보실 분들 많이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금요일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 안내가 필요하겠죠. 네, 은별 씨께 부탁드릴게요. 은별 씨 나와주세요. 여러분들 5월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가 5월의 마지막 주말인데요. 여러분들 5월 마무리 잘 하시고 6월에 낸수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월장을 생각하면 조금 짓궂었던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무리에 올수록 반등이 점차 눈에 보이는 만큼 6월에는 여러분들의 계좌에 붉은 기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현지 팀장님 오늘 뵙고 나면요. 다음에 뵙는 건 6월이 되겠네요. 6월 보다 더 현명하게 보낼 수 있는 전략, 오늘도 금요일의 남자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차근차근 찾아보도록 하자고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다양합니다. 먼저 전화상담 번호는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상담 번호는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우물정자 3772번으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세 가지를 정확하게 보내주시고요. 궁금하신 점까지 보내주시면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댓글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걱정과 고민들 올려주시면요. 잠시 후에 오현진 팀장님께서 상담 도와드리고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까지 푸짐하게 챙겨드릴게요. 지금 보내주시면 보내주실수록 빠른 상담 가능하니까요.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님의 동영상 강의 오늘도 저희가 세 분을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나는 주식 차트를 보는 법이나 아니면 시장을 보는 기본적인 눈을 좀 가지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오현진 팀장님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공부에 대한 의욕을 가득 담아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세 분을 추첨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수익으로 가는 길 함께 찾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저희 종목상담 119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6시에는 일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목요일 6시에는 황주면 대표님이 함께하고요. 금요일 6시에는 오현진 팀장님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시간표가 조금 변경됩니다. 오후 7시 시간표가 변경되는 건데요. 월요일과 목요일, 최용원 전문가님이 함께하시고요.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홍프로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수요일에는요, 명순부사님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다고 하니까요. 시간표 착각하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와, 그럼 진짜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또 빠르게 해결하러 떠나보겠습니다. 팀장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개인 투자자분들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터 나누고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네, 유튜브에서 가장 먼저 인사해 주신 분 박슬투님 6시 땡 정각해 주셨습니다. 해피스마일 은별님, 금요일의 남자 오현진 팀장님 무진장 반갑습니다. 네, 저도 무진장 반갑습니다. 이재인님, 금요일의 남자 오현진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정미준님,
손가락 진짜 길어요. 와우. 그죠? 네. 제 손가락이 진짜 길어요. 예전에 그 왕손이라는 컨셉으로 밀었다가 요즘엔 안 하잖아요. 저보다 손 큰 사람을 저도 아직 보지 못했어요. 농구공도 이렇게 한 손으로 잡을 수 있거든요. 네, 왜 이렇게 손이 큰지 모르겠어요. 네, 뭐 물건 잡기는 좀 편한 것 같아요. 왕손 컨셉을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끌어오던지 그때 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도 크고 멋있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강찬희님, 헬로 하이 실버스타. 네,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네요. 네, 어서 오시고요. 그다음에 까무 까무님, 어서 오세요. 처음 보는 필명이시네요. 제시카 별별님, 지각했어요. 네, 13분. 많이 지각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쭈쭈바님, 종목 궁금하신가 봐요. 종목 바로 올려주셨네요. 그다음에는 이제 문자로 오신 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125님, 네, 오 팀장님 많이 배우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기술 종목 궁금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 4705님, 훈남 오 팀장님, 은별님, 네, 열공 팬이고요. 주린이 탈출 강의 동영상 꼭 부탁드릴게요. 결초보온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훈남 결초보온, 네, 이런 표현을 써주신 거 보니까 공부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력하신 것 같아요. 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로 교육영상 많이 신청해 주세요. 세 분 뽑아서 교육영상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2241님이 참여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보내주시면 참여 안 됩니다. 제 이름 보내주셔야 돼요.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받으실 수 있어요. 네, 오현진, 네, 제 이름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 간단히 나눠봤고요. 이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 시간인 것 같아서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반가워요. 네, 어떤 종목 매수하셨을까요? 예, 싸이믹스. 네, 싸이믹스요. 예. 예, 10%에다 22,200원. 22,200원. 현재가 근처인데 네.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2월, 아니 4월 2일 날 했어요. 아, 그럼 차익 실현을 못 하셨네요. 그죠? 네. 아, 수익이 크게 났다가 이제 본전까지 내려온 상황이라서 약간 아쉬움이 있으시겠어요. 네. 네. 싸이맥스 매수하실 때 뭐 이유 있으셨나요? 그냥 지인이 좀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지인이 잘 알려줬는데 매도 타이밍 안 알려줬나 봐요. 아, 그랬나 봐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이제 매도 타이밍을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일 이평선이 깨지면 뭐 매도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네. 장대 음봉이 나오면 매도하겠다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먼저 가지고 좀 가시면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네, 제가 교육 영상에 많이 설명해 놨으니까 뭐 문자 샵 네. 3772로 교육 영상 신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회사가 좀 괜찮은 건지 네. 좀 가져가도 되는 건지 네네. 조금 더 사도 되는 건지 네. 그게 궁금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명쾌하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네. 싸이맥스는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 업체라서 반도체 장비주인데요. 네. 지금 반도체 업황이 좋다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네. 네. 최소한 연말까지 반도체 경쟁에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도 당연히 수혜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는 이제 코로나가 있던 없던, 그러니까 코로나19 시대든 포스트 코로나 시대든 상관없이 투자가 계속돼요. 그래서 4차 산업과 연계돼서 성장하는 거고 지금도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아직 완전히 해소는 안 됐어요. 뭐 비트코인 채굴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공급자가 우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수준을 앞으로도 유지할 것이고 반도체 업체, 반도체 장비 업체 모두 호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분기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았고 삼성전자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건 그 대표적인 규모의 경제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라는 건 뭐냐면 최대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장을 장악해놓고 설비를 늘려놓는 사람이 그 과실을 다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해요. 해외 업체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가 확대되니까 반도체 장비주인 싸이맥스도 당연히 호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최근에 주가가 밀린 이유는 뭘까? 이 종목이 나빠서 밀렸냐? 아닙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 종목이 코로나19 때 4,955원짜리였어요. 근데 최근에 고점을 찍은 게 얼마예요? 27,000원이에요. 그럼 지금 저점 대비 몇 배가 올랐죠? 5배가 올랐어요. 5배. 그러니까 종목이 좋은 건 맞지만 좋은 종목이라고 무조건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올라가게 되면 가격 조정을 반드시 겹쳐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삼성전자가 주가가 치고 가지 못하고 횡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업체들이 차익 실현이 전반적으로 나오면서 사이맥스가 밀렸어요. 그래서 차익 실현을 못하신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밀릴 만큼 밀려서 재반등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만한 환경이 나왔다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목표가는 근데 그렇게 높게는 안 봤어요. 제가 23,500원까지만 봤거든요. 네, 시청자님. 23,500원이요. 네. 왜냐하면 이 종목도 좋고 반도체 업황 좋은 것도 다 좋아요. 하지만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많이 올라온 종목들, 반도체 장비주는 특히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사이맥스도 마찬가지고 매물에 대한 부담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23,500원 위를 돌파를 한다면 뭐 25,000원, 6,000원 다시 갈 수 있겠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23,500원 정도에서는 한번 끊어가시는 게 제가 볼 땐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좀 적으시니까 추매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22,000원 부근에서 10% 정도는 더 매수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다만 네. 목표가는 23,500원까지만 약간 보수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추매 가능하고 23,500원 목표가니까요. 이 두 가지만 네네.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상담되었으니까 또 좋은 선물 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선물 은별 씨께 부탁드릴게요. 은별 씨, 네. 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은별 씨. 네, 반갑습니다. 지인께서 매도 시점까지 알려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우리 시청자님 조금 아쉽겠지만 그래도 반등 나오면 수익 실현 잘 하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수익 실현 잘 하시라는 마음을 담아서 돌림판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네. 수익 실현이라고 네 글자 외쳐주시면 돌림판 돌려볼게요. 네. 수익 실현! 아, 네. 조금 부끄럽지만 그래도 웃음꽃을 가득하게 외쳐주셨습니다. 선물은 오! 시청자님, 전문가의 유료 상품 당첨되셨습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전화로 연락드리는데 2주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좀 자세하게 전략 더 잡으신 다음에 수익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네. 네. 와,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일부 시청자님부터 좋은 선물이 나왔습니다. 아, 앞으로 남은 시청자님들 어떠한 선물 나올지 벌써 두근거리는데 여러분들께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요.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돌림판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상담 02-3772-0291번 활짝 열려있고요. 아, 난 좀 전화가 부끄럽다 하신 분들은 문자상담도 환영합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으신 다음에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를 통한 상담도 환영하니까요. 편하신 방법대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종목 고민 이제는 좀 덜해도 될 것 같고 공부가 좀 하고 싶다. 앞으로 좀 현명한 투자 전략 내 자신이 세워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오현진 팀장님의 동영상 강의를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공부가 필요한 이유를 그 열정을 담아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잠시 후에 저희가 세 분을 추첨해서 방송 끝나기 직전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저희 성공으로 가는 길 함께 찾아가시길 바랄게요. 오현진 팀장님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유튜브에서 조금 늦게 참여해주신 분들도 인사 나누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쭈쭈바님 어서 오세요. 한온 시스템 100%를 매수하셨다고. 네, 웬만하면은 그 100% 매수는 하지 마세요. 네, 아무리 확신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을 깔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도 이제 분할 매수, 추가 매수 할 여유 자금은 좀 두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 종목에 40%, 50% 그 정도까지는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100%가 진행이 되게 되면 시장이 흔들릴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중 조절은 항상 하시면서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나영님, 네, KTS도 올려주셨고 그다음에 미화정님 어서 오시고요. 그다음에 정미준님, 네, 키 크고 멋진 오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의류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의류주 말씀드렸죠. 네, 의류주는 일단 긍정적으로 봐요. 소비 회복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보니까 뭐 그 부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샵 3772로 들어온 종목, 그다음에 요 유튜브의 종목 보니까 많은 섹터가 있어요.
자동차네요, 자동차. 오늘 자동차주가 강했잖아요, 그죠?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모비스, 뭐 한원시스템 이런 종목군들인데 앞으로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가 조금씩 해소가 될 거예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가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되는 시기에 자동차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요. 특히 전기차, 자율주행차, 수소차 관련된 다양한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동차주도 저는 전반적으로 좋게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간에 이제 상담 못 받으시고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네, 샵 3772로 오현진 보내주세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대시면 또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뜰 거니까요. 참여하셔서 이 시간 이후에도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청자분 연결되셨을 것 같아서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주식 매매 네, 어떠셨어요? 아이고, 그 애클론 사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아, 애클론이세요? 네. 매수가와 네. 비중은요? 39,600원에 네. 한 862주니까 한 30%? 이거 한 번에 들어가셨어요? 아니면은 추가 매수하셨어요? 에, 거의, 아니, 한 번에. 처음에 한 700주 사갖고 네. 100주는 조금 나중에 들어가고. 아, 그럼 이게 몇 개월 동안 계속 물린 상태가 지금, 이어진 지금 거죠? 1월달. 네, 그래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상태예요, 그죠? 예, 예. 네. 어차피 지금 위치에서는 이제 매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보유하시면서 회복을 기다리셔야 되는데 예. 중요한 예. 건 어디까지 회복될까 예.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것이 제일 간단히.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선 앱클론은 그 난치성 항체 신약 개발 업체고 그 다양한 예. 플랫폼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 예. 바이오주 내에서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인 것은 네, 분명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을 네. 전임상 단계에서 라이선스 아웃도 하기 때문에 수익성도 네.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중요한 게 그 다음 달에 그 티세포 치료제 네. 임상 1상이 시작이 돼요. 이게 암 치료제인데요. 6월 4일 날부터 해요? 네? 6월 4일 날부터? 네, 그때 이제 공시가 하나 나왔어요. 제가 정확한 네. 날짜까지는 자세하게 확인을 해야 될 건데 6월 네. 달부터 이제 진행은 될 거예요. 네, 6월 4일 날부터 8일 날까지인데 어떻게... 그 예클론 네. 안 나온 것 같아요. 다른 데만 나오고. 네, 그래서 임상이 진행되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네. T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 결과가 네. 다른 임상보다 네. 조금 더 빨리 나와요. 네. 네, 그래서 3개월이나 4개월 내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올해 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예클론이 이슈가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지금 주가가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어떤 네. 이슈든 나오면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당연히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달에 미국 임상 네. 종양학회라는 제약바이오 네. 행사가 있는데요. 네. 요게 나오게 되면 제약바이오주 분위기가 또 점진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도 미국 암학회 때 제약바이오주가 좀 반등을 했어요. 아마 이번에도 네.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것 같고 이 제약바이오주는 어차피 분위기입니다. 네. 다른 제약바이오주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요.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아니, 분년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네, 그래서 지금 충분히 다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네. 회복될 거니까 일단 보유하시는 관점이고요. 제가 아, 추가매수는 하면 안 되겠죠? 아, 그거까지 한번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목표가를요, 지금 네. 매수한 가격보다는 많이 낮게 봤어요. 네. 2만 8천 원까지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만 원도 넘게 떨어져버린데. 네, 그러니까 요거를 네. 이제 돌파를 하려면 새로운 모멘텀, 네. 그러니까 지금 임상에서 네. 성과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네. 시작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연하게 목표가를 높게 드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제가 잡았고 추가 매수는 네. 가능합니다. 현재 주가 22,950원이니까 22,500원 이하에서는 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전 지금부터 제약바이오주가 살아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단가가 너무 높아요. 네,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지금은 아이고, 그 증권회사 그분이 살아가지고 산 거예요. 네, 그래서 증권회사 그분도 그렇게 몰라요. 네, 그러니까 주식은 어차피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높은 아니, 가능성으로 이제 이름도 모르는 걸 우리한테 살아가지고 네, 봐야 되는 거니까 일단 네. 지금 위치에서 추매를 한번 해보시고요. 네. 네, 28,000원까지 일단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달에 나오는 임상 시작되는 결과 체크를 하시고요. 추매하시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28,000원 드리니까 최대한 손실을 줄여서 빠져나오는 쪽으로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앱클론 네, 상담 수고하세요. 드렸고요. 네, 제약바이오준 네. 지금부터는 저가 매수 들어올 수 네.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상담되었으니까 선물 드려야겠죠. 네, 은별 씨. 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조금 예, 예. 목표가가 시청자님의 기대치 못 미쳤던 것 같아서 아쉬워하시는 것 네, 같은데 네, 네. 네. 추가 매수 꼭 잘하셔가지고 손실 없이 네. 잘 나오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과연 우리 선생님 깔끔하게 3까지 외치고서 돌림판을 돌려봤는데 어떠한 선물이 네. 나올지 기대됩니다. 네. 과연 선물은? 네. 오, 다행입니다. 선생님 햄버거 세트 당첨되셨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좀 기다려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 성공 투자하시길 네. 바랍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네. 네. 와,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맞춤형 전략이 채워지는 시간, 저희 종목 상담 119.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내 종목에 대한 궁금증, 다들 한 가지씩은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0291번, 문자 상담,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에 대한 고민들 보내주시면요. 오현진 팀장님께서 지금처럼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고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도 마구마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편안하게 그냥 휴대전화 여신 다음에 고민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동영상 강의, 어디서도 구하기 힘든 종목상담 119에서만 챙겨드리는 이 강의, 오늘도 세 분을 추첨을 통해 드리는데요.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공부가 필요한 이유를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당첨자분들 세 분을 추첨한 다음에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당첨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팀장님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볼게요.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항상 이제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시장에 있어서 조급함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오늘 못 사면 내일 종목이 날아갈 것 같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길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내가 1년만 주식하고 이제 절대 안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급등주만 쫓아가고 이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식을 기간을 정해놓고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평생 하시면서 안정적으로 하시면서 자산을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쌓아가시면 그게 저는 올바른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든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되고 매일매일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도 매일매일 공부해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주식을 하시려고 하신다면 반드시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교육영상 세 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죠. 네, 샵 3772로 교육영상 신청하시면 제가 방송 말미에 세 분 뽑아서 교육영상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와 장중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로 오현진 네, 제 이름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수산중공업이요.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5,930원이고요, 50%요. 언제 매수하셨나요? 이게 5월 6일인가 7일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그럼 매수한 이후에는 우하향을 계속해서 보였던 상황이네요, 그죠? 예, 저 이게 네. 그냥 제가 중공업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네. 이게 좀 정치 테마적으로 좀 엮여 있는 거를 나중에 알아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네네. 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말씀해주신 대로 일단은 중장비 업체인 것은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유압 크레인 그다음에 뭐 네. 트럭 뭐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건설 경기는 좋아진다고 계속 말이 나와요. 네, 국내에서도 이제 서울시장 당선된 다음에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기대감 꾸준하게 불고 있고 글로벌 시장도 보시면은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네. 상황이고 중국도 예전에 밝혔던 뭐 1대1로라든지 이런 정책들 때문에 SOC 투자는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수산중공업의 네. 업황은 좋아요. 네, 그래서 종목 자체는 지금 시대를 네. 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네. 될 것 같은데 다만 네.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정치 테마주로도 분류가 돼 있는데 네, 요게 그 전 국무총리 정세균 관련주로 네, 엮여 있어요.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이 전 국무총리가 대선에서 큰 영향을 발휘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이게 네네. 정치 테마주라는 게 참 안 좋은 게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 테마주라는 프레임이 씌어져 버리면 그 종목이 좋아도 네. 잘 안 가요. 네, 그런 환경이 지금 수산중공업에 좀 펼쳐져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당분간은 네네. 빠른 반등은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네. 네, 차트는 한번 볼게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는 꽤 밀렸고 이게 5월 중순부터는 하단을 견고하게 받치는 흐름들은 나오고 있어서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게 정치 테마주로 엮인 것은 조금 안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 자체의 본업은 좋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보시면 그래도 회복은 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손절가 뭐 그런 거 혹시 있나요? 제가 4,000원 후반대 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목표가랑 손절가를 한번 설정할 건데요. 제가 6,000원까지는 잡았어요. 아. 그럼 매수하신 근처 정도 되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까지는 하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손절가는 4,600원을 잡았는데 웬만해서는 이탈을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시간을 두고 보시면은 매수가 정도에서 빠져나올 기회는 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뭐 추매는 하지 마시고 좀 여유 있는 관점으로 보시면서 손실을 최대한 줄이거나 손실 없이 나오는 전략으로 그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장기 투자 같은 거 그냥 장기적으로 계속 좀 보유하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 테마주로 엮였지만 산업 자체는 괜찮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반등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대신 매수가 이상까지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점 하나, 두 번째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거라는 점,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수산중공업 상담 도와드렸고요. 네, 손실 없이 빠져나오실 수 있도록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상담 네, 되셨기 때문에 선물 드려야겠죠.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손실 이제 없길 바라면서 한번 돌려볼게요. 손실 이제 그만! 우리 시청자님께서 꼭 이 종목 손실 없이 잘 나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돌림판에 한번 돌려봤습니다. 선물은? 오, 양념치킨이 당첨되셨네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좋아하셔서 다행입니다. 저희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시청자님들과 함께 저희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상담 접수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91번,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편하신 방법대로 고민 보내주세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문자 보내주실 때 공부가 필요한 이유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우현진 팀장님 비법이 담긴 동영상 강의까지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세 분을 추첨해서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계속해서 팀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이번에 문자와 유튜브로 온 상담도 한 분씩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부터 볼게요. 5545님, 현대차 매수가 24만 9천 원, 비중 30%.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보유하시면 됩니다. 네, 걱정 마시고 보유하시고요. 자동차주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가장 큰 악재였는데 이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 지나면 어쨌든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해소되는 시기에는 비내구재의 판매가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자동차 판매량 약간 주춤해졌죠. 하지만 다시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소차, 자율주행차 많은 모멘텀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자동차주가 성장주가 아니었어요. 거의 가치주였어요. PER도 10배 정도밖에 안 되고요. 하지만 지금은 바뀌었어요.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PER을 높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현대차 그룹주들 좋은 흐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흐름 보면요. 지금 이평선이 다 모아진 자리에서 양봉이 나왔어요. 좋은 신호죠. 네, 밀집 후에 상방으로 방향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일단 모아진 힘이 상방으로 뻗쳐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제가 목표가는 1차적으로 25만 원까지 잡아드릴게요. 25만 원, 전고점 매물이 있는 가격이고 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매수가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네요. 추매를 좀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한 10% 정도만 추매 한번 해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편안하게 보유하시면서 25만 원 목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튜브로 상담 주신 쭈쭈바님. 네, 한온 시스템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죠. 17,200원 매수가 100%. 네, 다음부터는 100% 하지 마세요. 네, 일단은 100%신데 다행이신 거는 뭐 크게 손실은 아니십니다. 매수가 약간 아래에 있는데요. 현대차랑 같은 관점이에요. 결국은 이제 자율주행, 뭐 수소차, 전기차 이게 성장할 때 한온 시스템도 같이 수혜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완성차가 성장하는데 부품주가 안 갈 리는 없어요. 똑같이 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섹터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관점을 같이 말씀드려요. 한우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보유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목표가는 18,000원까지 잡겠습니다. 18,000원이 진짜 엄청나게 강력한 매물대예요. 물린 사람도 굉장히 많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한 번에 뚫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시간적인 기회비용 보전 차원에서는 한번 끊어가는 전략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8,000원에서 매도를 하신다면 네, 일단 소폭 수익권에서 매도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비중이 100%시기 때문에 네, 어쨌든 추매는 안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목표가는 짧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18,000원 목표가 설정해드리고요. 다음부터는 100% 매매는 하지 마세요. 그나마 한우 시스템이라서 좀 다행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문자와 유튜브 한 분씩 상담 드렸고요. 이분들께도 선물 제공해 드려야겠죠. 네, 은별 씨 돌려주세요. 네, 제가 한 분 한 분씩 돌림판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문자를 통해 상담을 받으신 현대차 5545번님이신데요. 24만 9천 원 계속 손실을 보고 계셔서 좀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수익으로 꼭 나오길 바라면서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제 좀 악재가 해소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특히나 좀 긍정적인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좋은 선물과 함께 수익까지 이어지길 바라면서 응원의 메시지가 나오네요, 시청자님. 그래도 현대차 손실 없이 나올 수 있길 바라면서 저희 시청자님 응원하도록 할게요. 앞으로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이 되셨고요. 쭈쭈바님이십니다. 100%의 우승을 갖고 계신 한올 시스템. 그래도 다행히 목표가를 18,000원까지 잡아주셨어요. 제가 시청자님께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며 돌림판 돌려볼게요. 앞으로 비중 조절 잘하세요. 네, 이렇게 100%를 갖게 되면은 좀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번에는 비중 조절하시길 바라면서 그러한 마음을 가득 담아 전문가의 유료 상품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유튜브 닉네임, 오늘 날짜, 그리고 당첨된 선물명 보내주시고요. 잘 활용하셔서 현명한 투자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하는데요. 오현진 팀장님의 비법 강의 저희가 세 분 추첨해서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방송 끝나기 직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죠. 잠시 후에는 서용원 전문가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채널 고정 계속해주세요. 저희 오현진 팀장님과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에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다음 주 전략도 들어볼게요. 네, 이제 종목과 전략을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 리뷰부터 한번 하고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1일 네, 지난주죠. 제시해드렸던 한컴 MDS 네,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6.3% 정도 기록을 했고요. 이 4차 산업 관련주예요. 4차 산업 관련주의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개선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성장주보다는 신성장주, 그러니까 최근의 성장주로 새롭게 분류되고 있는 종목을 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다가 조금 눌린 상황인데 재반등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이제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기업은 단타를 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도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조정을 보였었던 16,000원 가격대가 보면은 네,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가격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재반등을 시도하면서 한 17,500원에서 18,000원까지는 중장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고점 매물대 돌파 여부가 일단은 관건인데 17,000원 매물대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좀 여유 있게 보실 분들 계속해서 주목해서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도 공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종목
낙폭이 좀 있었던 종목이에요. 지금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종목인데 테스나라는 종목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관련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메모리보다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꾸준하게 좀 포커스를 두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4차 산업의 핵심은 이제 비메모리이기 때문에 비메모리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많이 좀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이제 낙폭이 과대했다가 소외됐었던 종목군들이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뭐 5G 관련주도 그렇고 이제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군들도 그렇고 음식료주들도 완전히 바닥쳤다가 최근에 한 번 더 꺾였지만 저가면서 또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낙폭 과대 종목군들의 순환매가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다라고 봅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이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인 강세를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개별주 중심으로 매매를 이어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최고가 6만 원에서 조정이 꽤 많이 나왔어요. 한 25% 정도 꺾였죠. 그러다가 양봉이 뜨고 있는데 아직 상승 추세로 전환은 안 됐어요. 하지만 전환되기 초입 구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44,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한 5만 원 정도. 네, 5만 원은 그러니까 기술적인 저항, 장기적인 저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 대비해서 한 11%, 12% 요 정도 한번 잡아보실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손절가는 제가 42,000원으로 좀 여유 있게 잡았으니까 중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략 시간인데요. 제가 국내 전략은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 시장을 좀 포커스로 준비를 해봤어요. 한국 증시는 어쩔 수 없이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고 경제 규모가 다른 나라보다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외풍에 취약해요. 그러니까 미국 이슈, 중국 이슈 계속해서 체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미국 증시가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그에 따른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연계관계들을 계속해서 공부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경제지표 추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미국 경제지표가 어때요? 잘 나와요. 앞으로는 잘 나오겠죠. 일단 코로나 백신이 나타 처방되면서 경제활동이 회복되는데 지표가 안 좋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시장은 항상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뭐죠? 예상치 대비 잘 나오냐. 이게 중요한데 미국의 생산과 소비 지표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잘 나올 거라는 것을 모두 다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컨센서스가 높아진 상황에서 그 컨센서스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는 실망감이 바로 반영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높아진 눈높이를 계속해서 채워줄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채워준다라고 한다면 증시가 좀 버티는 흐름들 나올 수 있고 그렇지 못하다면 실망감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높아진 눈높이에 좀 주의하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나스닥 지수인데,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회복되면서 전고점 저항 구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전고점 저항은 14,00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14,000포인트는 어떤 가격이냐면 올해 2월 초에 있었던 고점 그리고 4월 달에 있었던 고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250포인트 정도만 더 올라가면 14,000포인트 저항에 딱 부딪혀요. 그러니까 상단으로 많이 안 남았어요. 근데 이 부분을 한 번에 돌파해낼 수 있을까? 글쎄요. 제 생각에는 쉽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흔들리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또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만큼 나스닥 지수가 전고점 저항 구간에 임박해 있다는 점, 14,000포인트에서 한번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코스피도 한번 쉬어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종합하면 뭐예요? 결국 개별주예요. 코스닥 시장이 저는 다음 주에 상대적으로 강할 거라고 보니까 네, 중소형주 중에서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 쏙쏙 골라서 매매하자.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좀 아쉬우신 분들, 장중에 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 받고 링크 누르시면 지금 입장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그 평일 장중에 제가 다양한 교육 관련된, 시황 관련된, 종목 관련된 정보들 풍부하게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또 마무리는 은별 씨께 부탁드려야겠죠.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는 동영상 강의 당첨자분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연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세 분 한번 발표해 볼게요. 와,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 종목상담 119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10분 좀 스트레칭 하신 다음에 잠시 후 10분 뒤에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후에 만나요. 안녕!